사전투표 이틀째, 지금 이 시각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아람 기자, 현재의 투표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 6시부터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12.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총 두 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cm로 역대 가장 긴 만큼 기표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면 회송용 봉투를 하나 더 받는데요. 이 봉투에 기표용지를 담아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체온 검사를 받고 손소독을 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해야 하는데요. 대기할 때도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오후 12시 기준 투표율은 17.81%로 이미 20대 총선 최종 사전 투표율인 12.19%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종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가 격리자의 경우 15일에 본 투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투표 종료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게 한 뒤 따로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